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금융경제학 사용 설명서라는 이창근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금융의 탄생에서 현재 세계 금융 지형까지라는 부제로 금융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창근 작가님은 1969년생이시고요. 특이하게 스페인에서 박사학위를 따시고 한국산업은행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맥킨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요. 그 이후로 교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 쪽으로 여기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 아버지랑 연세가 같으신데 금융에 관련해서 상당히 자세하고 나름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여타 금융 경제 책과 같이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뭐 초보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고 전문가들이 읽기에는 그래도 좀 많은 내용들이 많아서 중급자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책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금융에 입문하려는 이들과 금융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가 읽을 책이라고 돼 있는데 금융 쪽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야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은행이 탄생한 과정과 뭐 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보험과 투자, 뭐 펀드, 상업은행과 중앙은행, 주주, 파생상품, 금융위기 그런 식으로 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어떻게 은행이라든지 금융이 탄생했고 성장 발전되었으며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 권으로 다 이해는 되지만 아무래도 좀 설명서라고 적혀 있듯이 교과서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도 읽는데 어찌나 집중이 안 되던지 결국 독서실까지 가서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내용은 알차고요. 사실 동생이 집을 왜 샀을까 했는데 동생도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샀는데 물어보니까 본인도 안 읽었더라고요. 네, 그래도 금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뽑자면 책이 2011년에 나와서 2011년부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 특징이 양적 완화를 너무 과도하게 하고 저금리를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됐고 지금 그 부작용을 줄이고자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빠져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전까지의 금융 역사를 이해하시고 지식을 쌓기엔 정말 좋은 책 같습니다. 읽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금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